안녕하세요. 내면이 잘 맞는 여성분을 찾고 있는 차상현입니다. 차상현은 약간 좀 차분하고 너무 하이텐션만 아니면 좋겠어요. 화도 거의 안 냈으면 좋겠어요. 취미도 좀 비슷했으면 물론 좋겠고요. 가시. 너무해. 재밌게 놀아. 나중에 다시 보자. 상황이 주어진 만큼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전희주입니다. 제 애교로 살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좀.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수줍으셨던 것 같아요. 허옇고, 어디 아파 보이시고, 경향미. 데이트 시간을 이걸로 저희가 정할 것 같은데. 네. 걸어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갈까요?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살이에요. 아, 27살이에요? 네. 아, 진짜? 저도 27살이에요. 아, 동갑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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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아홉은 첫 소개팅 자리에서 패촌류 작가는 킹 받으실 거예요? 이런 애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네. 되게 귀엽잖아요.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아니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저는 만약에 어떤 애 키울 것 같아요? 한번 골라 맞춰봐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애들. 조그만한 애들? 네. 얘랑 똑같이 생긴 애 키우고 있어요. 진짜요? 네. 얘네 좀 귀엽지 않아요? 네. 네. 되게 독특하시다. 사장님 혹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프레스티드 개코라는 종인데 네. 몇명 성문사 동아님이거든요. 맞아요. 성문사도 있어요. 뉴칼레도니아 성문사 동아님인데요. 엄청 활발하네요. 어, 얘가 좀 별로예요. 만져보실래요? 만져보실래요? 손에 한번 올려봐요. 되게 순해요, 진짜. 살짝 올려봐요. 손바닥 이렇게. 이거 편하니까. 보기에 귀여웠던 거지. 이걸 제가 직접 만지는 거랑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같은 공감대가 있었으면 했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되게 좋아. 되게 시원하죠? 되게 시원하죠? 약간. 자세히 보시면 속눈썹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네. 말랑말랑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살아있으니까. 아, 좀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아, 딱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는. 가죽이 너무 비싸요. 아, 색깔이. 아, 예쁘다. 네. 남은 분은 어떤 거 키우신다고 하셨죠? 저는 지금 크레스티드. 아, 크레스티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눈빛이 달랐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눈빛이 정소로 하셨구나. 아,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맞아요. 아, 이런 거 보세요. 저 빼고 둘이서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둘이 소개팅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시면서 아, 좋습니다. 네. 어, 막상 보니까 어때요? 무서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여기서 네. 그나마 이제 뭐 가장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 딱 하나를 꼽으라면? 거북이요. 거북이? 네. 이유는? 먹이 때문에. 아, 먹이 때문에. 아까 제 보여준 애는 이렇게 사료 그렇게 개어져주고 과일도 먹고 하는데. 너무 활발해요. 아, 너무 활발해요. 식물은 혹시 어떠세요? 식물 안 좋아해요. 그 식물 별로 안 좋아해요? 자주 밖에 안 나가는 거 좋아해? 나? 어. 응, 나 완전 아. 박순이야. 완전 외향형이야? 완전. 아, 나랑 완전 반대네. 왜? 익사이팅한 활동 이런 것도 좋아해? 안 좋아해. 아.
안 맞아? 운동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 있지? 몰래카메라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것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 취미생활 같은 거 뭐야? 뭐 하고 싶어? 뭐 많이 해? 게임해. 게임하는구나. 응. 어떤 게임 많이 해? 롤. 롤 많이 응. 하는구나. 응. 근데 너는 롤 할 줄 알아? 어 나는 할 줄은 알지. 근데 잘하진 않아. 키우자. 저는 저기 어. 갈색깔. 게임을 왜 하시지?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만 봤어. 뭐? 난 애니비아 장인이었어. 그 애니비아는 거기 구간에서 하면 안 돼. 왜? 잘못하잖아. 아 지금 티칭이? 아. 아 잘못하면 하면 안 된다고? 어. 알겠어 고마워. 어려우니까. 아 너는 어딘데? 어? 나는 어. 실버야. 아. 솔직히 나한테 할 말은 아닌데 리액션이 고장 났습니다. 우리가 근데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빨리 간다. 30분 진짜 금방 가지 않았어? 맞아. 다음에 언제 뭐 게임 꼭 하는 걸로. 시간 벌써 다 됐구나. 왔어. 어? 네 여보세요? 언제 오신 거예요? 누구시죠? 저는 미래의 여자친구인데요. 어 되게 당차시네요. 네, 저 24시간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다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못 보다 나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 갈게요. 바로 간다고? 뭐야? 지금 옆에 화장실 뭐야? 됐어요. 조금 이따 만나요. 빨리 오라며 재촉을 하시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건지. 네. 나중에 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나중에 또 봐요. 아, 망했구나. 다른 분들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항마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일단 뭔가 저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추가를 했겠죠. 그보다 저한테 다른 이후 데이트도 궁금해서 추가를 안 하겠다는 것이 말입니까? 정말? 저는 26살이고요. 대학생 서은경입니다. 저의 남자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제가 애교를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 쩡! 막 이런 거. 제가 감기 걸렸음에도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랑을 쟁취해서 1등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상에. 잠시만요. 혹시 저의 당신이신가요? 아마도요. 따끔! 자기야, 왜 이제 왔어? 굉장히 밝아서 내가 이분의 텐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너무 잘생긴 거야. 귀에 젖은 남자가 딱 걸어오는 순간 당황스럽고 잘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준비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만 더 말할게 해주세요. 말할게 해주세요. 지금 누를게요. 아이 뭐야! 자, 하시죠. 사랑해요. 이 말을 그랬는데 너무 차가우셨다. 아,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예요? 땡. 빵이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서. 아, 커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사랑이 되게 넘치시네요. 저 사랑이 다 마시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빵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금 킹 받았는데 잘생겼잖아요. 근데 너무 데이트하신다고 네. 하얀색 셔츠에다가 머리도 이렇게 젖은 머리 하시고. 아, 저요? 비 맞은 거예요? 아니면 스타일링이에요? 비 와서 처음에 비 맞은 건 줄 알았는데 혹시 머리를 안 감은 건가? 아, 저 살짝 날씨도 꿉꿉하고 해서 네. 약간 맞춰봤어요. 아, 그러니까 비 맞은 느낌 나려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저요? 네. 저 비 맞은 남자 좋아해요.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상 좋아하세요? 연하 좋아하세요? 약간 연상 같은 느낌을 좋아해요. 연상... 연상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누나는 진짜 재치 있는 답변이다. 정말 능청스럽구나. 저 26이에요. 26이요? 네. 진짜로? 네. 저 27이에요. 아 진짜요? 오빠였구나. 아 그럼요. 오빠 말 편하게. 굉장히 명랑하신 분이구나. 제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걸 깨달았어요. 벌써 설레요?
직접 해주실 거예요? 나는 저렇게 나 또 설렜어. 뭐야? 그 나만 보고 있었나 봐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데 잠깐만 하고 저 진짜 설렜어요 그때. 절로 테이블 갔을 때 앉을까요? 네. 네. 이게 시간이 차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오프런을 하려니까 너무 킹받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앞에 봤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저 쉬는 날이요? 혹시 쉬는 날 뭐 하세요? 저는 거의 운동해요. 저도 거의 운동해요. 아, 또 다른 거 안 하세요? 저 다른 거요? 네. 또 다른 거 뭐 하세요?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제발. 저는 쉬는 날 보통 카페 가서 노트북 해요. 노트북 해요? 네.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반지하 살아서. 네. 저 지금 알람 왔는데 네. 들어갈까요? 좋아요.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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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희 이거 네. 이거 카메라 보면서 네. 저희 사랑하고 있을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좋아요. 썸네일. 썸네일 우리 거. 자, 하나, 둘, 셋. 한, 하트.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너무 귀여워. 방금 너무 귀여웠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요. 혼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 전에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눈도 안 감았어요, 저는. 웃어라, 웃어라. 웃는다, 이러면서. 원래 약간 연애 스타일이 어떻게 돼? 그 전에 연애를 해봤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것도 그렇지. 연애를 이상형, 그러면. 나는 키 크고 잘생기고 이름이 차상현이고 키가 185에 몸무게 64cm인 사람이 좋아. 혹시 내가 마음에 들어? 진짜? 재밌어. 진짜? 응. 더 재밌게 해줄까? 여기서 더 나올 게 있어? 자, 오빠 진짜 제대로 꼬셔볼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천이 있어. 근데 이 천이 없어지는. 진짜 나 진짜 천박선에 천밖에 없잖아. 지금도 내 눈을 바라봐. 이게 어떻게 없어지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와,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내가 이런 마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짜라란. 짜라란. 너무 신기하지? 어디 갔을 것 같아, 이 천이? 모르겠네. 모르겠지. 전혀 모르겠다. 우와. 언블리버블. 근데? 말이 안 나온다. 근데? 너무 멋있다. 다 티가 났을 것 같은데도 회사하게 웃으면서 되게 귀엽고 좋았어요. 약간 엉성하지만 귀여웠습니다. 우리 이거 바꿔야겠다. 뭘로 바꾸려고? 우리 이제 썸 타는 중이야. 어떡해.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결정해 주세요. 일단 조금만 더 놀자. 잠깐만, 진짜 완전 심쿵이야. 진짜로? 아니, 이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했어요. 너에게 더 들어보자. 딱 다가오는데 너무 예쁘고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설렜습니다. 아까는 이게 왁스였는데 지금 나한테 설레가지고 땀으로 바뀐 것 같아. 긴장돼. 다시 가. 일단은 오빠는 이상한 게 어떻게 돼?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 난 차분한 사람 좋아해. 예쁘시네요. 재밌는 사람은 확실히 좋아해. 재밌는 사람이 더 좋아? 재밌는 사람도 좋아해. 재밌는 사람. 차분한 사람. 안녕. 오늘 못 먹는 음식 있어? 번데기 이런 거 먹어. 아니. 걔는 안 먹고? 응. 고수 좋아해? 생각해보니까 나는 입맛이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이야. 나는 한국 음식이 아니면 잘 안 좋아해. 나는 이국적인 걸 그렇게 즐기지 않는구나. 오. 되게 이국적인 거 좋아할 것 같아, 맞지? 난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어. 그러면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씩 먹여줘. 나랑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인도 카레? 인도 카레랑 어울려, 그리고. 왜지? 뭔가 나한테 딱 데려와서 성경아, 인도 카레란 말이야.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저 진짜 카레 잘 먹을 것 같나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 사실 디저트보다 밥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밥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 진짜? 응. 그냥 뭐 빵이나 뭐 이런 거만 먹어도 잘 살아. 잠깐만, 내가 포기할 게 생겼네? 그래서 성경이 이제 밥을 먹지 않는다? 서씨야? 우리 서로 그렇게 성 몰랐구나. 그렇지. 나는 서성경이야. 서성경? 저는 차상현이고요. 차상현? 네.
되게 차갑게 생겼다. 그래서 차 씨인가? 고마워. 차상현? 차상현 씨는 차 사셨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진짜 너무 빠르다. 배터리가 진짜 너무 빠르다. 배터리가 나왔어요. 대화를 원하신다면 출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의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꺼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마. 안녕히 계세요. 진짜로? 어. 안녕히 계세요. 조금 이따 만나자. 밥 먹어서 아쉬워. 그러니까 맛있었는데. 근데 전 사실 소개팅보다는 쇼를 한 것 같은 거죠, 제가? 그래서 약간 이성적인 매력은 제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착한 얼굴에 그렇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1등 해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저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하셔서 대화가 좀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멀리서 걸어오는데 나풀나풀 빨래같이 너무 마르셨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네요. 맞아요. 어색하네. 그니까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약간 어려워서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약간 안아본 분위기여가지고. 그쵸. 안 그래도 처음 만나서 어색한데 괜히 막 경건해져야 되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차상현이에요. 저는 활동명이 본명. 본명은 소현이에요. 소현이요? 네, 김소현. 김소현님. 활동명은? 담이. 담이에요? 담이. 담이에요? 킨담. 킨담이? 어, 되게 낯이 익은데 뭔가? 아, 그래요? 네. 또 유명해가지고. 아니, 아니요. 아까 춤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럼 저 신발 신고. 네. 진짜 잘한다. 아, 정말 잘 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프로구나. 섹시한 춤을 출 걸 그랬나? 너무 귀엽고 친구 같은 노래를 선정해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혹시 연습생 이런 거 출신? 아, 아니요. 그냥 저 춤 좋아해가지고. 네. 홍대에서 버스킹 하거든요. 아, 버스킹 가세요? 나중에 버스킹 보러 오세요. 초대해 주시나요? 어, 오실 마음 있으세요? 어, 초대해 주시면 가죠. 진짜로요? 가지고. 사실 내일 노래 하는데. 저는 네, 다음에 오셔도 돼요. 아, 다음에 진짜. 어, 네, 진짜 꼭 오세요. 네, 놀러 갈게요. 짠할까요? 좋아요. 지금 너무 거대한데요? 어때요? 초록색 맞나요? 좀 독특하셨어요. 4차원 틱한 매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실 엄청 떨려가지고. 네. 살면서 이런 거 해본 소개팅 뭐라 해야죠? 모르는 맞선? 남자분과 만나서 낯설게 그 만나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계속 저도 굉장히 낯설어요. 사실 근데 전에까지 굉장히 밝은 분들이랑 만나봤거든요. 밝게 해줄까요? 아니 이제 좀, 식은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혹시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싫죠. 아, 싫어하세요? 근데 비 오는 날 만약에 제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사전에 막걸리를 먹을 수 있고 비 소리만 들을 수 있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밖에 나오면은 조금 힘들고 머리도 다 부시시해지고 화장도 지워지고. 저는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맞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 보는 것도 좋아해요. 비를 맞아요? 비를 막 맞으면서 뛰어다녀요, 약간? 그렇진 않아요. 영화에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살짝 많이 아플 수도. 아, 그래? 저 만약에 화가 나면 화를 표출하는 편이세요? 저 화낼 때 진짜
정말 적은데 네. 게임 하면 화가 너무 나요. 아, 무슨 게임 하세요? 롤이랑 롤토체스를 하는데 네. 저한테 화가 나요. 아, 내가 못해서 나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승부욕 강하세요? 저 완전. 아, 완전 강해요? 완전 강해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게임 하나 할까요? 어떤 게임 할까요?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 찻잎 이런 거 먹기. 이거? 응. 한 개? 생으로 생으로 먹기.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좋아요. 가위바위보. 아, 저, 잠깐만. 잠깐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럴 수 없는데? 자, 뭐 내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저는 보자기. 보자기? 알겠어요. 보자기? 알겠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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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보자기 낸다면서요? 아, 저 먹을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찻잎을 먹는 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가위바위보에서 진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승부욕이 좀 세다고 하셔서 페이크로 뭐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겨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로 합의 봅시다. 그럼 하나 먹어주세요. 알겠어요. 하나 먹을게요.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맛있어요. 근데 내가 제가 돈 주고 사 먹지 않아요. 저도요. 그래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연장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구나. 일어나실까요? 아, 네네. 네. 일어나실까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뽑히고 싶어요. 온 김에 1등 해야죠. 마음의 결정을 좀 내리셨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옷차림도 되게 소개팅 룩의 그 정석 같은 느낌? 잠깐 봤지만 되게 다 개성 있었어요. 귀여운 느낌, 청순한 느낌? 저는 근데 사실 귀엽고 청순하고 섹시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을 뽑을지 않을까. 소개팅의 분위기로만 봐서는 뽑힐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기분이라도 좋게. 뭐가 마음을 결정을 아직 못 내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제가 할게요. 좋아요. 같이 게임하러 가자. 치킨 아. 먹여줘. 아. 저는 마지막 한마디로 저 삼행시 차상현으로. 차. 와. 차상현보다 잘생긴. 상. 상상 속에서 막 그려왔던 그 남자. 하지만. 현. 현실을 좀 잘 수 있었구나. 나랑 인도 카레 먹으러 갈래? 저도 오늘부터 비를 좋아하게 아, 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낭만 있구나. 감사합니다. 한현 씨는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네, 한 것 같습니다. 나랑 카레 먹으러 갈래? 나랑 카레 먹으러 갈래? 아, 진짜? 오빠! 아마비아마비소마치! 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아, 진짜요? 첫 뭐야? 번째 마술이고 두 번째는 삼행시. 아, 진짜요?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이벤트가 필요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의 선택은요. 일단은 상대면 얼마가 있는지 좀 너무 아 일단 현실적으로 살짝 보고 나는 일단 첫 번째 글자 상이야. 상이야. 상.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네! 자, 여기 하트를 그려주세요.
완성됐구만. 여러분, 저희는 커플이 되었어요. 와. 잠깐만요. 저 그거 한 번만 주세요. 그 뭘 준비를 또 했구나. 우리는 이제 호랑이 해 커플이 됐으니까. 자, 나랑 커플 마스크 써야 돼요. 좋아. 저희는 호랑이 띠에 호랑이 해 커플이 되었어요. 호랑이 커플 어흥. 자, 이제 가볼까 데이터로? 가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승이 모든 속박과 글루를 벗어던지고 저희는 커플이 되었어요. 안녕. 가자. 가자. 못하네. 나름 즐거웠고 비가 오는 날은 다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